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철혈의 오퍼스 슈바베 그리스입니다. 자, 건프라 좋아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철혈의 오퍼스 슈바베 그리즈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바베 그리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맥길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What?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머리 해볼까요? 딱 2대8 가르마 9대1인가? 2대8? 9대1? 아무튼 이렇게 딱 가르마 타가지고 금발로 딱 염색하고 눈썹도 이렇게 금털 금털 눈썹 딱 염색해가지고 초록색 서클렌즈 딱 끼고 이렇게 딱 턱선 깎고 코 좀 세우고 앞트임 뒤트임 딱 해가지고 밖에 딱 나가면 성형 괴물. 아무튼 이 맥길리스라는 사람이 타는 기체입니다. 끝입니다.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건프라 박사님들 계세요. 그분들 이거 정보 좀 아시면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구입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어차피 사는 김에 좀 저렴하게 구입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줬으면 금방 샀겠죠. 제가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고 약 한 달 정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입고 돼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만 원 정도? 11,000원이었나 만 원인가 아무튼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린 만큼 오늘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만들어봐야 알겠죠? 자, 이제부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개봉! 박두! 자, 안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의 파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량의 파츠 덩어리, 그 다음에 더 짜글짜글한 더 많은 파츠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본어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는 이름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좀 약간 욕 같네요. 이름도 슈발백으로 해주고 슈발, 그 다음에 키도 18m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이렇게 슈바베 그레이즈 완성되었습니다. 와, 어떻게 철혈의 오퍼즈는 새로운 거 만들 때마다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번에 이제 그레이즈 카이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레이즈 카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외형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일단 그레이즈 카이는 이렇게 각져가지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고요. 슈바베 그레이즈는 곡선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훨씬 세련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색깔도 이제 그레이즈 카이는 약간 어두운 초록색이잖아요. 국방색이라고 하죠. 군인 색깔 그런 색깔인데 일단 슈바베 그레이즈는 밝은 파랑색이기 때문에 색감도 훨씬 뛰어나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 나무로 치자면은 그레이즈 카이는 약간 겨울나무 같습니다. 낙엽이 조금 떨어진 그냥 좀 살짝 부족해 보이는 그런 나무 같고 슈발베 그레이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아주 알찬 나무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되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죠? 그래서 뭔가 더 알차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레이즈 카이 너무 까는데? 거의 이승철급이네요, 이승철급.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 자,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일단 머리 쪽인데 머리 쪽에 약간 굴곡이 있어가지고 진짜 세련돼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뿔이 있는데
아까 만들다 뿔이 부러졌습니다. 제 힘이 너무 세서 그런지 이게 그냥 우직근하고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순간접착제로 붙였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쪽 안에 이거 저번에 그레이지 카이한테도 들어있었는데 탁 열면은 이렇게 눈알이, 이야 이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란 눈알이죠. 노란 눈알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 멋있어. 자 그 다음 상체 쪽은 이렇게 아주 색감이 뛰어나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네요. 어깨 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근데 어깨에 이렇게 부스터가 달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허벅지에도 부스터가 달렸습니다. 이 친구는 부스터가 굉장히 많이 달렸죠. 아 맞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옆에 이렇게 허벅지에 이렇게 방패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 친구 또한 엄청 부러지기 쉽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책갈피입니다. 책갈피. 와 이거랑 뿔이랑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얇다. 이거 진짜 부서지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 이렇게 빼면 우직근 했을 때 이렇게 프레임 보이는 거. 아 이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 진짜 프레임 없는 거는 이제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아주 두꺼운 아주 키 높이 통굽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다리랑 허벅지랑 색이 달라가지고 오 이것 또한 멋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손이랑 일체형입니다.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에는 이렇게 너클 같은 거 뾰족한 거 포크 포크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근데 이 포크가 되게 신기한 게 이걸 빼면 자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제 철사를 여기다 이렇게 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철사를 껴주게 되면 딱 이렇게 뻗었을 때 뭔가 딱 그 무기를 그 포크를 날리는 듯한 이런 모션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전시해놓을 때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렇게 부스터가 달렸는데 이게 볼관절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밑에 위로 밑에 위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도 부스터가 달려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개나 달렸네요 부스터가. 와 자 최종적으로 슈바이벌 그레이즈 꼭TV 지맘대로 기준 철혈의 오펀스 프라모델 공동 1등이 됐습니다. 저번에 백리가 1등이었는데 백리랑 이제 공동 1등이죠. 백리는 근데 2-3천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9,500원에 파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알찬 것 같습니다. 이런 와이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전시했을 때는 엄청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부러질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금만 힘줘도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히 다뤄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구입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